준아, 아이씨, 다 처먹었냐? 세 달 전이었다. 이 새끼를 만난 건. 소풍 왔니? 그래도 요새 일진이다 뭐다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지훈 학생 일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저희 학교 체면도 있고 말이죠. 근데 동생 말로는 그쪽 애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던데 이거 정당 방위 아닌가요? 피해 학생이 죽을 받아먹는데 턱 밑으로 질질 흘리더랍니다. 앞니가 다 나가서 턱골절에 갈비뼈도 성한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법은 이런 걸 정당 방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살인 미수라고 부르지. 살인 미수. 그래서 대운 고등학교로 전학을 보낸다고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 그러세요? 교장 선생님도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잖아요. 중졸보다야 고졸이 낫지 않겠어요? 지금 졸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학생한테 졸업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도 부모 아니에요? 지은이가 자식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시라고요. 참, 누가 부모 없이 큰 애들 아니랄까봐. 네? 제 자식이면 저렇게 키우진 않았죠. 뭐라고요? 추억 가고 있네. 태운 고등학교라. 몇 년 전 모 대학 체대생들이 단체로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언론에서는 체대생들 간의 가혹행위로 보도했으나 실상은 태운 고등학교 애들이 수술시켰다는 말이 있었다. 뭐 말이 좋아서 고등학교지. 사실 소년원이나 다를 바 없는 곳. 심지어 학교 건물도 방치된 교도소를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폭력, 절도, 살인미수, 강간미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 재수자 못지않은 전과자들이다. 사회적 갱생을 위해 이곳에 보내졌지만 실상 교육청에서도 손을 놓은 유일한 학교.
드디어 나에게도 목표가 생겼다. 짱 먹는 거다. 여기서. 그리고 언제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 누구냐? 싸움의 법칙 하나. 상대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주저 말고 뻗어라. 미안하다. 뭐지? 일부러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닌데 많이 아팠지? 예상치 못한 전기다. 미안한데 공정 가져가도 될까? 어? 어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전화 받니? 힘 빼고 다녀라. 휴정 기간만 아니었으면 다 기졌어. 얘들아 같이 놀자. 휴천? 어쩌다가 들어오셨나? 아니 어쩌다가 들어왔냐고. 아니 여기 교무실 맞습니까? 최지훈. 어떻게 좀 치십니까? 네? 아니 이거 주먹 어? 좀 치시냐고. 아, 뭐 칩니다 좀. 아니 뭐 조만간 알게 되겠지 뭐. 그 멀리는 안 나갑니다. 아니 저 몇 반이에요? 2학년 7반이 어디냐? 어디냐고, 2학년 7반. 똥폼. 에이! 신발끈 풀렸다. 이제 시작이다. 야, 여기서 누가 제일 세냐? 뭐야? 너냐? 뭐야? 아무도 없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또 너냐?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냐? 힘 빼고 다니라고? 너가 여기서 제일 세니? 하, 나 이 새끼가 인사말도 아주 그냥 족 같으시네. 그렇다면 어쩔 건데? 어?
이 씨바빠 새끼가 그냥 아가리에다 주걱을 쳐놔가지고 그냥 휘휘 쳐가지고 다 뽀사볼라 이씨. 아, 나 이씨 듣고 있냐? 어? 이 씨뱅아? 너는 휴전기관만 아니면 그냥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그냥 스프링클러로 그냥 칙 뿌려가지고 그냥 걸음이 되어라 이씨. 아까부터 휴전 휴전 하는데 뭐 씨발 전쟁 났니? 응? 전쟁? 났지? 전쟁. 그러시오? 어이 전하, 여기서 누가 제일 세냐고 물었지? 용식이다. 무례한 새끼야. 어? 와이트머니 거기서 맛살이 좀 치닫나 본데. 아까 내가 봐준 거야 새끼야. 전학 첫날부터 가오상할 일이냐? 내가 휴머니즘적으로다가 봐준 거라고. 아니 도롱용 나? 여유롭게 산책이나 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이 새끼가 진짜. 야, 형님이 그래 지금 데려다 주셨냐? 그러니까 어디? 오빠가 미국 따라와. 빨리 와. 너한테 아주 재미난 거 보여줄 거야. 새끼가 내 고1때 담임이었는데 여기서 맛들려가지고 요즘 수업도 안 나온다 저거. 저기 저 바구니에다 돈을 거는 거지 이길 것 같은 새끼한테. 잘만 걸면 졸업할 때 중고차 한 대는 뽑는다. 지금은 예선 심사 기간이고 무사히 통과만 하면 바로 16강. 왜? 쇼크 받았어? 화이트 클럽? 우리 대운고의 공식적인 격투 클럽. 아주 젠틀하고 신사답게. 그딴 걸 왜 해? 아, 나 이거 무례한 새끼인 줄 알았는데 완전 무식한 새끼네 이거. 야, 봐봐. 나라마다 법이 있고 학교마다 규칙이라는 게 있어. 이게 우리 규칙이야. 격투 클럽에서 우승한 놈이 우리 학교 공식적인 통이다. 장난하냐? 야. 이 눈에는 장난처럼 보여도 이거는 그냥 격투클럽이 아니에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문물을 겸비한 신사적인 클럽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일명 대운고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리던 시기에 행성처럼 나타났던 6개월 만에 전국통일업을 달성하신 분이 계셨지. 일명 철주.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지. 아! 어둠에도 빛이 있고 당나라에도 군대가 있듯이 이 쓰레기 집단에게도 어떠한 룰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피바다가 멀어진다. 그런 철학에 만드신 클럽이 바로 파이트 클럽이야. 그래서 룰대로 친다고? 야, 생각을 해봐봐. 어차피 인생 막장들이 모여있는데 이런 클럽이 없으면 개나 소나 쌈질한다고 쑤셔대고 쳐대고 아유씨. 어차피 못 막을 걸 룰을 정하고 치자는 거야. 선생들 입장에서는 사고도 맞고 우리 입장에서는 재미도 있고. 일종의 불륜율 같은 거네. 불문율이 무식한 새끼야. 아이씨, 불륜이든 불문이든 이씨. 뭐 하여튼 클럽 기간에는 누구도 사적으로 맞장을 뜨지 않는다.
일명 휴전 기간. 이 서열 정리가 복잡해지거든. 사실 원래 클럽 기간이 아닌데 열리게 됐어. 기간이 아니라니? 전에 우승한 새끼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에 없거든. 정태호라고. 일명 대운고 타이거. 싸움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아주 난폭한 씹새끼지. 종합격투기 쪽에서도 스카우트가 어마어마하게 온다 그러더라고. 그 새끼는 지금 어디 있는데?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꽝! 현재 의식이 없댄다. 그 말은 지금 통자리가 공석이다. 그렇지. 그래서 열린 거지, 클럽. 뭐 통자리는 공석이어도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있거든. 우승하고 싶으면 딱 세 놈만 기억해. 첫 번째, 유도부 주장 박기태.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였는데 충북에서 조폭들이랑 맞짱을 뜨시다가 국가대표 탈락. 잡히면 척추가 고의 반으로 접힌다고 하여 일명 등골 브레이크. 소문에는 체육선생이 쥐를 봐준다는데 사실 확인은 불가. 그리고 둘, 일명 정신병자들의 왕. 이름도 나이도 불명. 소문에는 엄청난 영재였었는데 가족들이 전부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 저렇게 됐대. 뭐 하여튼 맞짱을 뜨면 그냥 미친 개 크레이지 도그로 변한다고 하여 핫도그. 그런데 말이야, 진짜는 따로 있어. 서울 귀공자 권창식. 교사 배팅률 56%. 현재 파이트클럽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대웅고 타이거 정대호랑은 라이벌 관계. 둘이서 그냥 서울 경기권을 그냥 씹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녹여먹는 정도였다 그러더라고. 응? 얼굴도 씨발 존나게 잘생겼어요, 씹새끼. 아이씨, 뭐가 그렇게 복잡해. 아, 그러니까 딱 그 세 놈만 잡으면 여기 접수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뭐하냐? 통 먹으러 간다. 또라이 새끼 저거 봐봐요. 아이씨, 너 목 아파. 아씨. 파이트 클럽? 참 크고 있네. 어차피 대가리를 먼저 깨면 스키다스들은 굴복하게 되어 있어. 단숨에 지는 거다. 권창식이 씨발놈이 누구냐? 어? 똥포! 너 뭐냐? 야, 이게 뭐냐? 니 나와봤냐? 너가 여기 제일 세다며? 일어나라. 웃어? 전화 왔어? 그럼 소풍 왔겠니? 지금 휴전 기간인데. 아, 씨발, 지금 뭐 남북한 논아 먹고 휴전선 그린 때냐? 자꾸 휴전 전하게? 그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가자. 다이다이로. 규칙을 어기면 좀 곤란해지는데. 뭐? 느낌이 안 좋았다. 새끼가.
다음 주면 갚을 수 있다는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지랄이야? 하던 거 맞아야 해, 어? 대가리 들어라,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가 뒤질라고. 야, 새끼 바지 벗겨. 아, 팔다리 잡아라. 와, 이래 팔 깎았노, 씨. 괜찮은가? 네 꼬치 어떻게 생겨나 볼까? 어, 씨발. 네 궁뎅이 한번 보자. 이게 뭐야? 이거 키티? 헬로키티 아이가. 야, 이 새끼 다 벗겨봐. 브라자도 차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없습니다. 찍으라. 헬로키티. 아, 촬영 들어갑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이스들 아줌. 또 보자. 또 보자. 또 보자, 친구야. 야, 영상 헬로키티 배야. 야야야, 호랑이 올려라. 어? 야, 밥 먹어. 야, 밥 먹으라고 최지훈. 딸치니? 야, 밥은 처먹고 철 새끼야. 싸움의 법칙들. 한번 진따는 영원한 진따다. 진짜 임팩트 개쩌네. 아이언만도 아니고. 헬로 기치라니. 야, 근데 너 그 패드 어디서 샀어? 그만해라. 그러게, 내가 힘 빼고 다니라 그랬잖아. 그 새끼들이 다구리 깠어. 아, 그거야 네가 룰을 어겼으니까 그렇지. 아이씨. 아이씨, 막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아이씨, 깜짝 놀랐네. 이길 수 있었어. 그러시겠죠. 이길 수 있었다고. 아, 그럼 뭐 증명을 하든가. 정정당당하게 예선에 들어와 다섯 번 연속으로 이기면 예선 통과. 바로 16강이야. 어디 가? 빅매치 보러. 증명하고 싶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오늘도 불철주야 인생 한 방을 노리시는 대흉고 씹새끼 여러분, 준비됐나? 자, 그러면은 선수 입장! 난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 영상 잘 봤다. 물론 알지. 노 웨폰, 온리 이쁜 다이다이로 한 명 뒤질 때까지. Understand? Understand? 싸움의 법칙 셋. 상대의 도발에는. 아, 그러면은? 도발로 답해라. 씨발 새끼가, 씨. 파이트! 이상의 방심은 없다. 말입니다. 옆반 사회 선생님이랑 내기를 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가진 걸 전부 다 걸었는데 아니 글쎄 내가 건 새끼가 뭘 잘못 처먹었는지 그냥 개박살이 나더라고. 헬로키티인가 뭔가 하는 그 새끼한테
내 피 같은 돈이 사회선생 물 뺐는데 써졌다고 생각하니까 이른 아침에도 내 자지가 서질 않아. 건강하고 총명했던 내 자지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기대학생이 내 대신 복수를 좀 해줘야겠어. 헬로키티? 그 새끼 반쯤 병신 만들어놔. 이 외국에서는 말이야, 요 비계, 요 부분을 안 먹는데 그 새끼들은 딱 봤을 때 Oh shit! Disgusting! 어? 이러면서 입에도 안 대잖아? 어? 무식한 거지! 이 돼지고기의 참맛은 바로 요 비계에서 나오는 거거든. 아, 꼭꼭 씹어먹어. 이거 완전 유기농이야. 뭐 하여튼 돼지 비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바로 편견. 이건 존나 맛없을 거야 라는 그 X같은 편견. 응? 그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소중한 행복을 잃고 살아요. 뭔 개소리야. 준아, 난 네가 처음부터 잘될 줄 알았어. 어? 어제 16강 대진표 떴거든. 내가 너한테 돈 존나게 건 거 알지? 우리 딱 8강까지만 올라가자. 그 다음은 누군데? 어, 다음이 그 김백이라고 옆 고등학교에서 붙어 먹던 새끼인데 네가 그냥 이겨. 김백? 권창식은? 권창식? 몰라. 걔랑 안 만나면 다행이지. 너 지금 설마 걔랑 붙으려고 그러는 거니? 응? 네, 이 새끼야. 고깃집에 왔으면 요 고기를 먹어야지, 새끼야. 스킨 다시 말고. 알겠어? 네? 표정 뭐냐? 왜? 아직도 이 형 못 믿겠어? 밖에 대놔. 라고 한다. 고기 냄새 맡고 올라왔냐? 얘기 들었다. 헬로키티. 최지훈이다. 넌 나한테 안 된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너 같은 개싸움하는 애들이랑은 난 다르다. 저... 까세요. 고기 탄다. 내일 보자. 내일? 설마 씨. 뭐야 씨발 왜 대지표가 바뀌었지? 고들갑 떨지 마. 아니 씨발 왜 대지표가 바뀌었냐고 씨발 이러면 내가 졸라 곤란해지는데 진짜. 네, 여보세요? 선생님도 영식인데요. 좀 시급을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씨발 나봐 내가 거기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개새끼야 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잡히면 끝이다. 어 씨발!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너 또 술 먹었냐? 유두의 약점? 유두 아프니? 아 뭐야? 아 좀 꺼져 절로! 아 진짜! 승전기 때 그럴 수 있지. 응.
아, 빨리 가, 자, 그냥. 자. 자. 어. 스파이어로 부장 새끼. 지 마누라 놔두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지훈아, 내가 레이더 좀 돌려봤는데 체육선생 저 새끼가 대진표를 바꿨대. 기트에 뒤봐준다는 게 사실이었어. 저 개새끼들 저거. 그래, 내가 항의할 테니까 이번에 깔끔하게 포기하자. 용식아. 응? 쫄지 마, 이 새끼야. 아이씨. 화이팅! 팬티는 갈아입었냐? 아이씨, 발 왜 이렇게 다들 내 빤스에 관심이 많으셔? 어? 아니 뭐, 너도 하나 해줄까? 뭐 3X면 될 것 같은데. 4X다. 준비됐으면 시작한다. 레디! 싸움의 법칙 넷. 옷. 특히 상의를 벗으시면 공격 방법이 아주 한정적이게 됩니다. 때로는 머리가 주먹보다 강하다.
야, 야 지윤아, 야, 지윤 기사 좀 차려봐. 야, 지윤, 지윤, 야, 야 이거, 어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 지랄 은병을 떨고 있네. 누구세요? 나? 영호 선생. 여기. 여기 단단해 보여도 생각보다 쉽게 부러져. 너 진짜 뒤질 뻔했다고. 옷 입어. 병신 같은 새끼가. 너 유도한다는 새끼가 그걸 못 이겨? 너 청주에서 사고 친 거 내가 병신 되면서까지 다 막아주고 너 최대 입시까지 밀어주고 있는데 너 그거밖에 안 돼 이 새끼야? 생긴 건 울버린 같이 생겨가지고 싸움도 조도 못하는 이 개 병신 같은 새끼가. 이런 씨발 새끼야 진짜. 이 새끼 진짜 뒤질라고 이 씨발놈이. 선생님 두 번 다시는 애들 싸움에 끼지 마시죠. 미친 새끼가 이씨. 드디어 우리 반에도 귀인이 탄생했다. 그게 누구지? 헬로키티! 들꼴 브레이커 박기태를 오줌 지리게 한 사람! 그게 누구야? 헬로키티! 다음 우승은 씨발 누구 거다? 헬로키티! 지훈아, 한마디. 아, 됐어. 가져가. 아, 새끼야, 빼지 말고. 아, 나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빨리 가져가. 그럼 내가? 아, 가져, 가져, 가라니, 아, 진짜. 왜 숨을 쉬고 그래. 감사합니다. 뭐, 아무튼, 뭐 우승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다들, 뭐, 그냥 끝까지 믿고 응원해줬으면. 야, 씨발, 졸라 고맙대, 새끼들아! 손오공이랑 크리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넌 개소리야. 손오공이랑 크리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역시 크리링은 너무 약해. 손오공이 천하 무적이야.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주제. 손오공이랑 크리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싸우면은 그냥 미친 개 크레이지 도그로 변한다고 해서 핫도그. 이긴다. 진다.
뭐하냐? 아이씨 뭐하냐? 같이 들을래? 미친 새끼. 핫도그라며 다음 경기. 큰일 났네. 왜? 내가 질 것 같냐? 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한판 붙자. 한판 붙자. 비공식적으로. 넌 싸우는 게 왜 그렇게 좋냐? 어? 야, 네가 날 진짜로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몸 조심해. 아, 아까 그 동전 뭐 나왔냐? 좀 어때? 아파. 넌 누구한테 그랬냐? 아, No weapon, only 이봉 다이다이로 한놈 뒤질 때까지. Understand? Understand? 자, 레디, 파이트! 아버지,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 여기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들께서 주신 손오공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쳐 나갈 거예요. 미치겠네 진짜.
손오공. 손오공. 손오공! 손아미야! 손오공! 손오공! 어디 있어? 손오공!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손오공! 대답해! 대답해! 싸움의 법칙 다섯. 또라이를 상대할 땐 더 또라이가 되라. 다음은 나다. 헬로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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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키티.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삼키냐 그러다가 뒤질라고. 아이 씨발 말 시키지 마. 아 근데 그나저나 좆됐네. 진짜 통이 돌아왔어. 아 그 새끼가 그렇게 쎄? 야 그 새끼 사고 나기 전까지 종합격투기 쪽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던 새끼야. 뭐 지금은 다 물거품이 되긴 했지만. 아 근데 진짜 통이 돌아왔으면 클럽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뭔 개소리야. 계속 진행해야지. 그치? 아, 집중하게 좀 나가 있어봐. 참, 뭐 물어볼 사연 아닌 것 같은데. 어쩐 일이냐? 부탁이 있어. 이번 시즌 저희 넘어가 주라. 니들 아직도 그러고 그러냐? 예선도 이미 다 끝났어. 지금 참가하는 건 엄연히 규칙 위반이다.
규칙. 그래, 규칙. 그거 중요하지. 고맙다. 근데 난 그 규칙을 깨러 왔다. 사람이 한번 죽다 살아나면 말이야, 단 1분 1초도 지루하게 살고 싶지 않게 되거든. 그 규칙 지겨워졌어 많이. 원하는 게 뭐야? 그냥 다 죽이고 싶어. 사고 나더니 대가리에 철 박았냐, 씨발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 뒤지기 싫으면. 싫다면 어쩔 건데? 내려와라. 진짜 몇 명 안 나왔다. 아, 형 박치기 봤냐? 아, 박치기. 이거 박치기 공연. 너 맞발 안 아프냐? 그렇게 하면? 여긴 공기도 그대로네. 아니 그때도 넌 나한테 안 됐잖아.
지금부터 클럽은 영구적으로 폐지한다. 불만 있는 새끼는 지금 나와. 정대호의 등장으로 대웅군은 술렁였다.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다. 우승 후보들은 모두 그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 녀석도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살기 위해서 모두들 그에게 복종했고 형식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야흐로 그의 독재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난 침묵했다. 내가 어제 편의점에 소주를 사러 갔는데 나의 소중한 여자를 만났어. 야, 너 어제 존나 예쁜 여자 봤거든. 그래서 딱 갔지. 어? 난 너의 번호를 원한다. 카리스마 딱 반쯤 섞어서 말했는데 바쿠가 씨발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상이야. 에이, 나도 고양이상 존나 좋아하는데. 땄어? 땄어? 땄지. 오, 형식이. 야, 사진 봐봐, 사진. 야, 근데 내는 어제 존나 예쁜 여자 봤다니까. 야, 어? 진짜 고양이상이네. 야, 근데 요즘 헬로키티 어디 갔냐? 야, 조용하던데. 아, 나 용식이 니랑 친했다, 아이가? 용식이 많이 불편해 보이네. 왜 그럴까? 불편? 아니, 내가 뭘 불편해. 나 지금 엄청나게 편안한 상태야. 아, 맞다. 니 옥상에서 둘이서 고기 구워먹고 그랬다, 아이가, 지난 새끼야. 아이, 그거는 그 새끼가 불쌍해서 그냥 내가 사준 거고. 그 새끼는 뭐랄까, 그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아는 그런 새끼라고나 할까? 호의? 그 씹새끼 마음에 안 들었어. 야, 정대호, 헬로키티 까러 가자. 재환아,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까면 되지. 왜 나한테 명령이야? 아니, 난 명령한 게 아니라. 맞잖아, 명령했잖아, 까러 가자고.
사과해. 사과하라고 무릎 꿇고. 아니, 마음이 불편할 뻔했잖아. 뭐하냐, 병신아. 난 놀랬잖아. 야, 너 가서 물이나 좀 사와라. 어? 용식아. 어? 그 헬로키티라는 애 지금 어디 있어? 얼마나 왔냐? 너 내 말 잘 들어. 너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 어? 태호가 지금 너 깔라 그런다고 새끼야. 아 그냥 내가 너 학교에 없다 그럴 테니까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말라고. 장난하냐 이 씨발로마. 장난 같냐? 창식이도 기태도 핫도그도 다 병신됐다고. 너 걔 못 이겨. 그러니까 나서지 말라고. 부탁이다. 가자. 야, 대호야. 헬로키티 그 새끼 쨌대? 야, 병신 새끼야. 그 따나제도 처리 못하냐? 아이씨. 그 새끼 아무래도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그 씹새끼 그거. 하여간 중신 새끼. 잘하는 게 뭐냐? 아, 씨발 나 잘하는 거 많어. 싱겁네. 가자. 용식아. 어? 근데 너 아까 화장실에서 누구랑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더럽게. 친구 위험해.
용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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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이 새끼야! 용식아. 왔어. 내일 좀 보자. 앉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앉으라고. 뭔 일 있냐? 기억나? 꼰대가 우리 딱 한 번 놀이동산 데리고 간 적 있잖아. 그때 케이크도 사주고 풍선도 사주고. 아이씨, 도망간 새끼 얘기를 왜 해? 근데 요즘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우리 꼰대는 왜 도망갔을까? 무서웠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회사 그만둔다. 내일 깨우지 마. 무서웠겠지. 내일 좀 보자. 창식이도 기태도 핫도그도 다 병신됐다고. 너 걔 못 이겨. 넌 싸우는 게 왜 그렇게 좋냐? 독 먹으러 간다. 지금부터 클럽은 영구적으로 폐지한다. 불만 있는 새끼는 지금 나와. 무서웠겠지. 창식이도 기태도 핫도그도 다 병신됐다고. 넌 싸우는 게 왜 그렇게 좋냐? 독 먹으러 간다. 진아, 난 네가 처음부터 잘될 줄 알았어. 너 걔 못 이겨. 내가 너한테 그거 존나게 한 거 알지? 가서지 마. 불만 있는 새끼는 지금 나와. 무서웠겠지. 넌 동호가 만나고 싸우는 게 뭐야? 난 그 처음부터 잘된 줄 알았어. 더 주문해야겠네.
그거 다 빼면 좀 맞자. 다이다이 아니었냐? 룰은 내가 정해. 덥지? 좀 벗을까?
원하면 물어보자. 넌 사는 게 재밌냐? 나도 하나만 물어보자. 넌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모르겠다, 나도. 생각날 때까지 좀 맞자. 저까이 개새끼야!
일로와 이 개새끼야. 일로와. 존나게 힘드네. 어이 똥품, 준비는 됐냐?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헬로키티. 까고 있네. 길게 끌 생각 없다. 피차 일반이다. 자, 이제 결승전이다! 룰 설명은 필요 없고, 한놈 뒤질 때까지! Ready? Fight! Yeah!